자, 내일장, 내일은 쉬고요. 26일 날에 투자 전략이 어떨지, 26일 좀 점검할 것도 많고요.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일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권님, 예. 26일 날이면 만약에 이제 배당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날 좀 많이 보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 밤 이제 24일부터 25일까지는 이제 뭐 미주 그리고 유럽 증시가 조기 폐장하거나 이제 휴일 그죠? 성탄절을 지나기 네. 때문에 뭐 크게 좀그 증시 측면에서 이슈를 영향을 줄 이슈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26일에 개장을 하면 올해 이제 27일이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네. 26일에 이제 뭐 고배당주 특히 좀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수급의 동향을 좀 살펴보시는 게 아무래도 주요 이슈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피 200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이제 기말 배당 수익률이 이제 1.65에서 2.05% 수준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이 형성이 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이제 배당 수익률이 이제 이론적인 배당락에 따르면 뭐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락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특히 또한 이제 고배당주는 그보다 좀 더한 배당락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배당락일 마지막 전일을 앞두고 이제 거기에 쏠리는 좀 수급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이슈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만 되면 언제까지 매수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인데 26일까지고요. 27일 날은 사셔도 소용 없습니다. 예, 이제는 주주명부 딱 문을 닫거든요. 26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런 점에서 일단 고배당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좀 이런 부분들의 일정들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말 배당 수익률 아마 그 이렇게 딱 그날에 나올 거예요. 27일 아마 장 시작 전에 나오게 될 텐데요. 그때 전에 보면 평균적으로 2% 정도 나왔던 거고, 코스피 지수로 보면 약 4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이 나와. 4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은 요거 지금 배당락 적용돼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많이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 뭐라 그럴까요? 27일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7일 이렇게 떨어져도 대체적으로 대부분 그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튼 배당락 전후로 해서 흐름들도 계속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익매물이 나오려면 아마 26일까지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27일 전후로 해서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이 좋아지는지 아닌지 이것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알게 모르게 좀 많이 코스닥에서는 얘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수급적인 흐름이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는 정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예. 통고사님, 양도세 때문에 못 가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부담이 됐던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27일 날부터 코스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그 부담은 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점검할 게 많습니다. 수급적으로는요. 자, 마감 결과, 오늘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장이 고점이었네요. 예. 그러면서 마감은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3.63포인트 하락으로 2190포인트로 오늘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34%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8.71포인트 하락으로 638.91로 오늘장을 마친 상태고요. 잠깐 차트 보여드리니까 오늘 좀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일봉상 봤을 때는 예, 제법 좀 음봉이 크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 그동안 좀 여기서부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의 지금 차익 매물이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히려 코스닥의 경우가 과연 어떻게 될지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좀 음봉이 좀 크게 나오기는 했는데 오른 게 없어요. 코스피보다는요. 이제 그런 흐름에서 좀더 양호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의 움직임 코스닥 특히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여건 오늘은 거래가 한산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고요. 선물 쪽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쪽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계속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배당 때문에 들어온 그런 물량이라면은 또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 우위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복잡하긴 하지만 수급적인 흐름에서 연말과 연초, 내년 초까지는 조금 더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또 자세한 내용 알려주신 최재원 연구원 인사드리도록 하죠. 내일 잘 쉬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